어? 일찍 왔네? 뭐 그냥 적당한 시간에 온것 같은데? 너는 시간 개념이 확실해서 참 좋아. 어? 나도 똑같은 생각했는데. 너도? 야 너도? 야, 딱밤 맞긴 얘기할래? 콜, 거기에 심부름 10번 콜. 콜, 거기에 일주일 형님이라 부르기. 콜, 콜. 야, 그냥 일주일 노예. 콜, 콜. 너 혹시 재작년에 거기 갔던 거 기억해? 아, 거기? 당연히 기억하지. 거기서 코끼리가 콜라 먹다가 옆에 모르는 사람에게 흘려서 엄청 당황했었잖아. 크크크크, 맞아 맞아. 다른 애들은 오래돼서 기억 잘안 난다 하는데 너는 기억하는구나? 그럼 그때 저녁 메뉴까지 기억하는걸? 우리 집 놀러 올래? 당연히 좋지. 괜찮으면 오늘 저녁에 가도 돼? 그럼 집에서 파자마 파티 하자. 야, 살다 보면 뭔가에 집착하는 게 되게 부질없다고 느껴지지 않냐? 응, 어차피 사람은 다 죽잖아. 재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죽는 건 모두 똑같으니까. 그치,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부질없어.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믿나 봐. 너 지난주에 샀던 퍼즐 어떻게 됐냐? 아, 그거 3일만에 질려서 방구석에 고이 간직 중이지? 넌 그저께 산 컬러링 북은 좀 칠했냐? 아니, 하다 보니 지루해서 때려쳤어. 어? 그러면 내 퍼즐이랑 바꿀래? 오, 좋은 생각이다, 크크. 야, 너 SNS 아냐? 그런 걸 왜 함? 시간 낭비인데. 그렇긴 하지. 뭐 사람들과 소통하는 부분에서는 쓸모가 있다 생각하지만 나한테는 굳이 필요한 것 같지 않음. 그거 할 바에 책 한 권이라도 보는 게 이득이라 생각함. 너가 저번에 구상한 사업 얘기 그거 내 말대로 할 거지? 좀 생각 좀 해보고.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 내 말은 일도 안 듣겠단 얘기군, 크크. 알고 있으면서 굳이 왜 물어봐, 크크. 그러게, 크크. 그냥 너 편한 대로 해. 뭐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그럴 거야, 크크. 2000 years later. 야, 나는 회사에서 일 똑바로 못하는 사람 보면 왜 화가 날까? 화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님?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건데 자기 일 똑바로 못하면 남들에게 피해줄 게 뻔하고 그러면 퇴사해야지. 그러게 말이야. 아니, 신입이면 모르겠는데 회사 다닌 지 1년 넘었고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해야 할 거 다 알 텐데 내가 사장이었으면 권고사직 시켰다. 야, 우리 점심 뭐 먹을래? 난 아무거나 상관없어. 나도 아무거나 상관없는데. 어떡하지? 그러게, 제비뽑기라도 할까? 그래, 근데 제비뽑기에 뭐 먹을 거야? 그러게. 오, 진짜? 완전 대박이다! 오, 맞아, 맞아! 야, 내가 우밍한 표정 지어볼 테니까 한번 볼래?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아, 진짜 웃겨. 너 진짜 개못생겼다, 크크크크. 야, 너 동생 취업 준비 중이라 했지? 취업 사이트 보다가 너 동생이 지원하면 딱 좋을 만한 곳 찾았는데 공유해줄게. 오, 고마워. 아, 너 부모님 결혼기념일 선물 고민했었지? 여기 여행 패키지 할인 많이 하던데 사이트 알려줄게. 너 아네, 나도 하는데. 오, 진짜 너 레벨 몇이야? 너 잠자는 시간 아깝다고 생각한 적 있냐? 그 생각 어제도 했음, 크크. 난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함. 오나도 나도. 아,
진짜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? 가뜩이나 할 것도 많은데